30대 남자 민수는 아버지의 희귀병 치료제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약이었기에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려고 노력했지만 정부는 국내 기업 보호를 이유로 해외 직구를 막고 있었다. 민수는 부모님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번번이 좌절하고 만다. 민수는 계속해서 정부와 싸웠다. 큰 청와대 앞에서 시위도 해보고 국회의원들에게 청원도 해봤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절망은 깊어졌고 아버지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분노가 치솟아올랐다. 결국 민수는 극단적인 결단을 내린다. 그는 대통령실로 쳐들어가기로 결심한다. 혼자서라도 이 부당한 정책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수는 밤늦게 대통령실로 향했고 경원들의 저지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피난 대통령 경호실에 총에 맞아 쓰러지러 만다. 민수는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저승에 와 있음을 알게 된다. 저승은 다국적 모임처럼 보였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곧바로 자신이 낯설고 외로운 존재임을 느꼈다. 해외 직구를 나간 나라에서 온 그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외면했다. 전에서 민수는 노숙자가 되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도움을 주는 이도 없었다. 그 홀로 지내며 지옥 같은 저승 생활을 이어갔다.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며 민수는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했다. 그의 고통은 끝이 없었다. 결국 민수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 관리자인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된 그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염라대왕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조롱했다. 그의 나라가 전 세계를 왕따시켰다는 이유로 민수는 돌과 열로 이루어진 가장 뜨거운 지옥, 석열 지옥으로 보내지게 된다. 석열 지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고통의 장소였다. 민수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뜨거운 돌과 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틴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한다. 석열 지옥에서의 고통 속에서도 민수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직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만약 정부가 해외 직구를 막지 않았다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수는 그 깨달음을 통해 다시 한번 싸워보기로 결심한다. 민수는 석열 지옥에서 만난 다른 영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한다. 그는 해외 직구를 막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지 설명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도 그의 생각에 동의하게 되었다. 인수의 메시지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었다. 인수의 노력은 결국 저승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했다. 인수는 사람들에게 해외 직구의 중요성을 알리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반전은 민수는 이미 죽었고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민수는 석열지옥에서 타들어갔다.